다가구 주택 3층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베란다 창문이 깨지면서 1층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을 입었습니다. 당장 보상을 하라고 차량 주인이 하도 윽박을 질러서 우선 제 돈으로 합의금 80만 원을 주고 마무리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베란다 창문 수리비도 200만 원이나 되고 차량 합의금에 창문 수리비까지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집주인은 세입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모두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잘못한 건 뭔지. 임차인이 지불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창문 수리비를 살펴보면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강풍이 불었다면 어떤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고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피해 위험도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창문에 테이프를 바른다든가 신문지를 바른다든가 하면 이런 걸 다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책임이 좀 참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를 살펴보시면요, 통상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배상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차적 책임자인 세입자가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어떤 그 배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차량의 주인이 똑같이 강풍으로 인한 어떤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는데도 차량을 좀 안전한 지대로 대피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과실로 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결혼한 지 횟수로 한 2년 정도 된 신혼부부의 사연인데요. 월세 거주 중인데 계약이 곧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돈에 대출을 좀 무리하게 받아서 전세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한 아파트 전세를 구했어요. 다른 사람이 계약을 못하게 서둘러 가계약금을 1,000만 원을 주고 다음 주에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시댁에서 차라리 합가하고 돈을 더 모으면 어떻겠냐, 부동산 가격이 좀 지금 변동폭이 크니 잡힐 때까지 좀 기다려라, 아이들 나오면 봐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대출금을 갚을 것도 걱정이고 남편과 상의해서 합가하기로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니들이 마음대로 계약을 깰 건데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고자세로 나오는데 이 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겠냐. 최근에 이 전세 월세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고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갈등이 또 많이 생기고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계약금 관련해서는 많이 알잖아요. 가계약금은 도대체 성격이 뭐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법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정해진 어떤 물건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뭐 매매하든 아니면 빌리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중에 일부만 미리 이제 편한 말로 걸어놓는 그 정도라면은 정말 계약금으로 이제 규정 지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뭐 순번 번호표 뽑는 개념으로 하는 가계약금이라면 이거는 본래 의미의 계약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계약금 계약금과 동일합니다. 가계약금 계약금 아닙니다. 이렇게 딱 나눠서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리고 애매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많은 경우에 구두로 지급을. 그렇죠. 가계약금 주면서는 그렇죠. 말로 이제 진행하고 나중에 정식 계약금 낼 때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가 그렇죠. 보통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거 분명히 혼란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계약서 쓰자. 다만 이거는 계약금도 아니고 가계약금이다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조차 나는 안 쓸 거고 일단 가계약금만 줘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죠. 녹음을 하고 가계약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좀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서울 인근에 위치한 빌라를 전세로 구하신 거예요. 월세 탈출을 하셨나 봐요. 예. 이사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겠죠. 집주인이 전에 사입자가 살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왜 그러냐, 그냥 닦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닦고 그런데 또 생기고 좀 와서 보셔라 이렇게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달라,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이런 게 아니다. 네네. 근데 집주인은 계속 알아서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세는 세입자가 고치면서 살고 월세야 집주인이 고쳐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집주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너희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수리비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민법 제623조에서는 이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나서 계약 존속 중에 사용 수익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은 이게 전세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네. 기본적으로 뭐 설비나 노후, 불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하고 시설을 교체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아, 월세 전세 상관없이? 그렇죠. 네, 이 집주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전세는 내가 세입자가 고치고 맞아요. 예, 월세는 고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곰팡이가 생기자마자 집주인한테 알린 거는 매우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 건지는 이제 뭐 좀 조사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네. 기본적으로 하자보수 해달라는 문자 남기신 부분은 매우 매우 잘하셨고요. 계속 수리비 안 준다. 먼저 네. 수리를 해버리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임차인이 먼저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네. 이 부분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 그리고 또 월세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한 번에 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내지 않든지 아니면 매월 차임을 지급하든지 이거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 각각의 계약마다 특약을 다르게 정했으면 모르겠지만 월세니까 되고 전세니까 안 돼 또는 전세니까 되고 월세는 안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